굿모닝 배달가족 여러분, 오늘은 바피꽃의 풍경 속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피꽃 사진은 이근웅 장로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이가인 권사님과 함께 작년 3월에 저희 기도원이 있는 지역이죠. 레이크 엘시노 근처 워커 캐년에 가셔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산들이 꽃들로 덮인 황홀한 광경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얼바인에서도 1시간 거리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봄비 소식이 오면 이튿날 다녀와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멋진 사진 보내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요 특별기획 선교 다큐 다시 타오르는 불, 오늘은 마지막 제5편이 방영됩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두 차례 방영되고요. 본방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입니다. 다 함께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느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어쩌면 무신론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계산이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계산과 내다보는 앞날에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신앙이 있다 하지만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실제적 무신론자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인은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 뭐냐?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면 실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할 수 있죠. 법이 없으면 모든 죄가 난무할 겁니다. 법이 있고 그 법에 해당하는 벌칙이 있고 또 징벌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게 다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진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심판하실 하나님도 없고 내려다보시는 하나님도 없는데 뭐든 못하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악을 행하는 자의 그 사고 구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파렴치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없는 문화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탁월하고 자기 위에는 그 누구도 없고 아나무인격인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 IQ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요. 고도의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말을 나누거나 우리의 앞날을 같이 계획하거나 심지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일할 때에도 우리의 그러한 말에 하나님이 계산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전제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완전히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염려가 되고 저래서 큰일 날까 봐 걱정이 돼서 안 하는 게 낫다. 모든 이런 사고방식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무리를 하거나 또 어떤 참 합리적이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비도덕적인 일을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도모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그 말로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자를 찾는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고 있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행하는 자, 그런 자를 지각이 있는 자, 즉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텅 빈 하나님이 없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실은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각의 마음일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자를 찾을 때 바로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가 일을 할까 할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여길 봐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 생각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계산에 하나님을 계산하고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